여기도 초록. 저기도 초록이 아니고 아니 초록은 아무데도 없는데? 도대체 초록이 어디 있는 거야? 초록 보셨나요? 초록이요? 네. 안녕하세요. 이야 이 부추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우와. 정구지. 아니, 근데 그럼요. 드는 모습이 꽃다발 같아요. 꽃다발 같죠. 네. 정말 초록초록하죠. 제가 이 포항에 미친 농부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정말 미치셨습니까? 아. 아직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지금 미친. 아 부추. 죄송해요. 네, 제가. 네, 다시 갈게요. 네. 많이 당황하셨다. 부추 향이 너무 좋았나 봐요. 그럼요. 예. 부추에 미친 농부라고 하는데 정말 부추에 미치셨습니까? 지금 10년 차인데 네. 빼도 해도 몰라서 뭐. 미칠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저는 부추가 너무 좋아서 미쳤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니요 그것도 맞아요. 타 작물보다 이 부추가 1년 내내 생산할 수 있는 작물이고요. 네. 또 하나는 회전이 엄청 빨라요. 겨울에는 많게는 4번, 5번. 오. 여름 부추는 제가 알기로는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은 9번 정도. 포항하면 부추, 부추하면 포항인 건 워낙 유명한 사실이죠. 생산량은 물론 판매 금액마저도 경북에서 1등. 포항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부추 주산지인데요. 이곳에서 홍순학 대표는 친환경 농법으로 부추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사 시작했을 때는 일반 관행 농사를 했는데 최대한 나라도 이 땅에서 화학 농약이나 이런 걸 조금 줄이자. 내 아이 먹일 것처럼 키우자. 친환경으로 넘어가고 나서 네. 더 힘든 것 같아요. 홍 대표 사전에 농약은 없습니다. 하우스 안팎으로 제초제조차 쓰지 않는데요. 그래서 더 손이 많이 가지만 그래서 더 건강한 부추입니다. 와, 이런 부추도 있군요. 이런 거 한번 보려고요. 예. 예. 한번 빼보실래요? 예, 예. 예. 제가 또 왔는데 이렇게, 도와드려야죠. 예, 예. 이렇게 잡고. 예. 이렇게 잡고. 네. 이렇게 싹. 아, 생각보다 도와주시는 쉽네요. 거 맞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저 잘한다. 쳐라. 이렇게 가보시죠. 예. 잘하죠? 시부터가 너무 다른데요? 아, 그 이런 것 좀 이렇게 벗겨내고 예, 예. 그래요? 말을 돌리고 있어요. 쌀포대 아니에요? 쌀포대 맞아요. 왜 이걸 써요? 이걸 하면은 예. 빨리 안 시들고. 예. 이러면 하룻밤 요 나나도 안 시들어요. 와 신기하네요. 그 이튿날 또 해도 부추 수확하는 법을 배웠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힘을 써보겠습니다. 자 부추 한 움큼 쥐고 이 낫으로 아 쑥쑥 저 일 잘한다고 칭찬받았다니까요. 확인된 사실은 아니죠. 아니, 부추 예, 아니죠. 알겠습니다. 만나고 예. 있으니까 더 먹고 싶네요. 근데 어머니 주로 뭐 만들어 드세요? 부침개도 해먹고 아! 옛날에 먹던 장떡 하는 거 있거든요. 장떡 드셔보셨어요? 고추장 넣고 그거 땡 저희 말만 들어도 신고이네요. 쪄먹는 거 네. 그것도 하고 부추 김치도 하고 아, 맛들이기도 예. 하고 뭐 어마어마한 거 다 몇 가지나 되죠. 아 진짜 맛있겠다. 어머니는 부추를 많이 드셨는지 혈액이 너무 좋으신데요 지금? 피가 맑아지고 피부도 곱어지고 피가 맑으니까 다 건강하지. 진짜 피부 고우시네요. 그럼요. 부추는 혈액순환을 돕고 기운을 북돋는 천연 자연 간장제입니다. 그래서인지 평소에 부추 많이 드시는 어르신들은 힘든 기색 하나 없는데 저는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이 쭈구를 앉아서 하는 게 일이네요. 그죠? 그래도 제가 어머님들 힘내라고 제가 이 노동요를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부추, 맛있는 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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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 해서 딱이죠? 이거 노동요 맞아요. 일하면서는 못 부를 것 같은데. 너무 싫어하셨다. 그럼 우리 또 일을 한번 제대로 해볼까요? 오늘 하루에 양은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예, 예. 다 했다고요? 예, 예. 노동요를 하자마자 네. 끝났네요. 노동요 안 들으실래요? 예. 작업실에. 저 부추를 왜 놔둬요? 하루 이제 나가는 양만. 아 예. 그러니까 요거 저거는 월요일날 와서 빚는 거예요. 아 그래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하루에 팔 만큼만 수확하는 게 이 농장의 철칙. 이 친환경 농법으로 정성 들여 키운 부추가 갓 베어낸 듯 싱싱한 상태 그대로 손님 밥상에 오르도록 재빠르게 포장 작업을 합니다. 그럼 이 부추들은 공판장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공판장으로는 보내지 않고 있고요. 유통업체 통해가지고 백화점하고 대형마트 이렇게 주로 보내고 있고 최근에는 스마트 스토어로 직거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아, 중간 단계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유통 과정이 짧으면 신선도는 올라가고 가격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요즘은 마트에 가는 대신 인터넷 직거래로 장을 보는 사람도 많은데요. 홍순학 대표는 이런 소비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단골 손님도 꽤 생겼고요. 일단 뭐 받아보고 저희는 신선하고 없다고 품질이 하는데, 좋으니까 유통업체 수밖에 업체들 없죠. 맞아요. 산지가 없다고 또 그러거든요. 제가 팁을 드리자면 어떤 작물이든지 간에 친환경을 하시면 한 달이나 두 달 내지 매일 꾸준히 소량이지만 꾸준히 낼 수 있는 그런 체계만 갖추신다면 아마 팔로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한참을 공부하고 실전에 뛰어들어서도 또 공부하고 홍순학 대표 말대로 부추농사는 해도 해도 어려운 아주 사람 미치게 하는 일이지만 자기 일처럼 해주는 동네 어른들이 있어 든든합니다. 달인을 찾아서 오늘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딱 잡는 순간 200g을 잡는 그분에게 오늘 상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200g? 그럼요. 자, 올려주세요. 이거 어려울 건데. 어려워요. 133g. 아, 좀 더 과감하게 집었어야 했는데 말이죠. 233g. 네, 34g 오버 나쁘지 않은데. 217g. 오, 516g. 네, 오늘 부추 달인 막내 김순옥 여사입니다. 기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열심히 일하고 잠깐 숨 돌리는 사이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농장 안주인이 식사를 챙기는데요. 홍 대표에게 아내는 훌륭한 사업 파트너입니다. SNS로 활동하고 뭐 스마트팜 이런 것도 아내 덕분이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정보를 제공해줘요. 여보, 이런 스마트팜 교육이 있어. 한번 해볼래? 그러면 저는 또 그럼 해볼까? 하고 하다 보면 제가 재밌어서 또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체험 농장도 여보, 이런 청년 창업이 있는데 해볼래? 하면 또 제가 그럼 한번 해볼까? 하고 하다 보면 재밌어서 맞아요. 또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고 저한테 이렇게 자꾸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제가 실행을 하는 요런 네. 아, 두 분 진짜 잘 맞으시네요. 그렇죠. 네. 네.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 시기는 제가 이렇게 농장에 나와서 또 일손으로 거두고 있어요. 안 쉬게 저를 자꾸 옆에서 네, 네. 네 일을 시킵니다. 좀 환상의 커플이시네요. 부창 부수네요. 네, 환상의 네. 커플이 안 돼야 될 텐데 잘하고 있습니다. 아내이자 부추농사 동업자 그리고 체험농장 대표 역할까지 그야말로 일당백의 능력자가 준비한 음식. 저도 열심히 일했으니까 당당하게 한 자리 차지하고 수저를 들었습니다. 우와, 진짜 맛있네요. 진짜. 일하고 먹는 음식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네요. 맛있는겨. 네. 내일을 넣었어. 반찬으로 전으로 또 곁들임으로 우리 밥상에 참 자주 오르는 채소지만 어쩌면 그래서 잊고 있던 부추의 특별함. 계절이 바뀌는 노곤한 이맘때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힘이 필요한 지금. 여러분 부추 드시고 기운 보충하세요. 건강한 부추 맛있는 부추. 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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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부추 해산.